둘 사가지고 오자고 한 건 약간 꼽아야 된다. 네, 이거 힘든 상황이 생겼던 거. 네. 짱쏭탕 그 만두였는데요? 네 기대가 그럼 만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 땅이 작아 맞다 운동 무슨 말이야? 진 땅엔 작아 다른 땅엔 운동화 얼굴을 다 가리니까 잘생겨 보이는군요. 오늘 선글라스 끼셔서 정말 다행인 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침밥은 무엇입니까? 에그드라. 말 그대로 하면 계란 떨어진 거네요. 맞아요. 아보. 어, 여기 많이?
역시 신발 수선 몇 년 하셨죠? 자, 우리는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월 6일 바다 야기 이태리 타올 입으셨네요.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줄 안 서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방법이 있어. 네가 다 먹어. 난 새로운 걸 먹어. 나 술 취한 것 같아. 어지러워. 그럼 날 따라와, 진짜. 알겠어. 가륜이 15년이고요. 이게 냉동실에 넣어놔도 안 얼죠. 43도. 드시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날짜가 들어가서 간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때? 맞아? 괜찮아. 기분이 확 좋아져? 확은 아니야, 아직. 좋아지시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셔서 안 좋아지셨잖아요. 아, 거의 다 좋아졌는데. 아. 향은 상큼해 있는데 맞아. 마시니까 달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인위적인 단맛은 아니야. 달아? 어. 라인은 향은 상큼한데도 있는데 맛은? 이제 옥수수가 51에서 80, 45에서 20%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아 웃겨. 나 예쁘게 나와? 아니 뭐 하는 거야? 그거 받고 이거 줄게. 위도상은 줄을 쭉 꾸면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일본 남알프스 산맥. 아 네. 남알프스 산맥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계절에 따라서 속에 있으니까 어떤 공기가 있으면 우리가 설악동 같은 데 들어가서 아 상쾌하는 숲의 청량함이라고 합니다. 숲의 청량함. 이게 숲의 느낌이 나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희 강원도 양양산은 설악산. 그러니까 얘네가 그 서양을 추적. 아 비행기 타고 오셨겠네. 티웨이. 예, 예. 그러는 거예요. 어 비행기 생겼어. 티웨이. 그래서 예, 한번 가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보고 잡숴보시고요. 이거는 윌렛 라이 4년 숙성인데 54.5도짜리고요. 아주 맛이 좀 쨍한 스타일이니까. 왜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100% 왔어. 아 100% 왔어? 떨어뜨리지 마. 죽여버릴 거야. 100%에서. 지방의 포도밭 중에 제일 좋은 도수 60도짜리. 한 2-3시간 안에 먹을 거예요. 총김밥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제 통영이라고 부르죠. 네. 충무를. 그러니까 충무식 런치 세트예요. 아. 그걸 이제 총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음식 맛있다냐? 정말 맛있어요.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죠? 저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서점을 하시는 곳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카페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어디 한번 가보죠. 내 인생이 이제 뭐 있지 뭐. 주말 다 양양 가 있고 보는 걸로 막. 되게 좋은 데 많아요 근데. 솔루트 이론스 샷 추가. 마음으로 한 시간 반 이렇게 되는 시간 동안 집중하는 시간 되는 이야기라고 두 개 세 개로 가는 거지. 마지막 감사합니다.
오뎅이. 오뎅이랑 오징어. 뭐 한번 가볼까? 자, 당신. 시작. 당신은 우리 딸만큼 예쁘다. 진짜 우리 딸이 예쁘다. 한번 보여줄까? 그럼 저희 하나 먹어볼게요. 이게 되게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차에 술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내가 어? 이거 아니면 차에서 드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만은? 아니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네.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놀러 와요. 유학 가는 동안 부산 여행이 있었던 거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스키판 그런데요. 어제 갔던 일요일 운동을 하고 오늘 간 성적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느낌이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손목하지? 손목 저거 아니야? 장난치다 걸리면 손목에 자른 거 같고. 다음 여행은 어디죠? 제가 예쁜 여자를 발견했어요. 아, 저 말이요? 저 말씀이. 아우, 예쁘다.